지난 4일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3명의 교도관들이 죄수 한 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죄수는 32살의 지저스 소토 자라로 마약과 무기 소지로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영상 속 교도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교도관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차별 구타에 나섭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도관들에게 제압을 당할 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폭행을 당해 허리와 머리, 왼쪽 눈등에 보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LA 카운티 교도소 운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아직 이와 관련해 교정 당국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에 안전히 귀가하길 바라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근 들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번지고 있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갈수록 마약 중독에 찌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내 홈리스들로 인해 등하굣길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 홈리스들도 문제지만 마약에 찌들어 길거리 곳곳에 의식 없이 널브러진 채 누워있는 홈리스들로 인해 이를 매일 봐야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뇌에 침투하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자는 미주리주에서 온한 여성이 지난달 말 호수에서 수영한 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주로 담수에 서식하는 아메바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다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로 사람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 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두통, 발열, 구토 등이 나타나며 이후 목이 뻣뻣해지거나 발작, 환각 등을 겪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텍사스주 한 도시에서 수돗물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검출돼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같은 해 플로리다 주에서는 여행하던 13살 소년이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핵 공격을 당할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자 많은 이들이 이를 공유했습니다. 먼저 핵 공격을 당할 시 자동차 안에 남아있는 것은 대안이 아니며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로 가고 없으면 건물의 중앙이 제일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무기 폭발한 이후 밖에 있었다면 당장 비누와 샴푸로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방사성 낙진이나 재에 노출되지 않고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 봉지 등에 넣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이후에는 건물 안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공지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재난관리국은 당부했습니다. 피츠버그대 연구에 따르면 한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연락을 받는 쪽의 만족감은 연락을 하는 쪽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지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된다면 연락을 받는 사람이 연락을 하는 사람보다 고마운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리우 박사는 그저 안녕이라며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조차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맙게 여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내일 볼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슈퍼문의 이름은 일명 버크문으로 1년증 버크라 불리는 수컷 사슴 머리에서 새로운 뿔이 자라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천둥번개 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7월 여름철 천둥번개가 종종 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편 내일 뜨는 이번 슈퍼문은 달의 궤도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더 크고 밝게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